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이유는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손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마침 정지용 시인의 고향 옥천에서는 지난 목요일부터 문학축제 지용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손자 정운영 씨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프라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먼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옥천 지용제가 벌써 올해로 32회째를 맞았어요. 근데 이맘때가 되면 할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시고 그리고 손자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1988년 해금을 기념해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지용제가 열렸고요. 그 후로 할아버지 고향인 옥천으로 옮겨진 지용제가 벌써 32회를 맞았더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군다나 지용제가 충청북도 최우수 문화 저 축제로 예, 2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그 열정적으로 긴 세월을 한결같이 그 개최해 주신 지용의 임원분들과 옥천군 그리고 옥천문화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행사 때마다 수고해 주시는 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지용 시인을 좋아하거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정지용 시인의 가족 관계나 뭐 가족사까지 잘 알지는 못할 텐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선생님께서. 네. 할아버지는 슬하에 삼남 이녀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따님은 어려서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일찍 돌아가셨고, 그 막내인 고모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요. 이남과 삼남이 계셨는데, 6.25 사변에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가셨다가, 네. 두 분 다 행방불명이 됐었습니다. 추후에 그 이남 되시는 분은 결국 그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됐고요. 삼남은 저희가 그 이산가족 만남 네, 때, 예, 제 3회 이산가족 상봉 때 상봉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정지용 시인하면 1988년에 납북 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 조치로 이제 비로소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작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충북 옥천군. 대중가요로 만들어진 향수의 작가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정지용. 옥천에서는 해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축제가 열린다. 정지용의 이북행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들은 지용을 미화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는데 일제와 1950년대 혼란기 속에서도 오직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던 지용. 분단 이후 40년 만에 그의 작품이 해금되고 그가 해금된 지 한 달 반 만에 사람들은 지용제를 열고 옥천에 지용 동상을 세워 그를 추모하기 시작했다. 투명한 감성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정지용. 우리가 이 뛰어난 시인을 잃은 것은 민족 분단의 비극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지용을 말한 것은 민족 분단이 빚어낸 이산의 아픔과 행방불명된 역사의 진실인 것이다.
네,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할아버지 얼굴을 이제 새롭게 봤는데 손자분께서는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정지용 시인이라는 거를 어릴 적부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어렸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예 모르셨어요? 네,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셨고요. 저희가 백일장에서 상이라도 타올라치면 글 쓰는 사람은 배고프니까 글 쓰지 마라 라고 하셨고요. 차라리 그림에 소질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라 라고 권하실 정도로 아예 글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글 쓰는 거를 말리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 입대를 하고 어떤 특수보직을 받는 과정에서 네. 신원조회가 들어갔는데 그때 할아버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납북된 사실과 그리고 그 신원조회 과정에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특수보직을 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할아버지 존재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럼 처음 알게 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희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죠. 그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를 알질 못했고 또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유명세를 탄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다 네. 보니까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러니까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정지용 시인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 납북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건데요. 그러니까 정지용 씨의 아들이죠. 정지용 시인의 아들인 정국안 씨,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 월북 작가라는 멍에를 벗겨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군에서 그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선친께서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할아버지의 글들을 시들을 네.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그 후로 한 10여 년 동안 네. 생업을 포기하시고 당시에 같이 집필 활동을 하시던 문인들 선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금 청원서에 대해 네. 사인을 다 받으셨습니다. 일일이. 그러한 노력이 이제 1988년에 해금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만 해금된 게 아니라 네. 약 100여 명의 그 월북 작가들이 네. 문인들이 같이 해금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네요. 그 당시에 선생님도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몇 살쯤으로 기억하세요? 그 당시가 제가 아마 30대 후반. 예. 그럼 그런 활동들을 아버님께서 하시는 걸 다 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나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한 집념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만약에 제가 아들이었다면 네.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정지용 시인의 종적이 사라진 그 당시의 이야기도 혹시라도 선친께 들으신 경험이 있나요? 네,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가 은평구 녹번리, 지금 이제 녹번동이죠? 네. 은평구 녹번리에서 이제 치과를 하고 계셨는데, 당시에 뭐 시대 상황이 되게 암울하고 그랬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절필을 하고 치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이제 6.25 사변도 이제 같이 터졌고요. 그래서, 6.25 전쟁이 나기 한 몇 달 전부터 정지용 시인이 월북을 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세상에 모습을 보여라라는 주변의 충고로 인해서 이제 서울에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그 그런 관계 기관에 네. 갔다 오시고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뭐 낯선 사람들한테 끌려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들들이 그러니까 네. 저희 아버님을 선친을 비롯한 그 작은 아버지들이 같이 찾으러 나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남과 삼남은 네.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된 네네. 거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북 문인으로 정지용 시인이 낙인이 찍히면서 남은 가족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할머니의 삶, 그러니까 선친께 들으신 할머니의 삶은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할머니는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6.25 때 할아버지도 잃고 그 다음에 자식 둘도 잃고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가시다가 그 논산에서 아마 그러셨다고 네. 들었는데 아주 추운 곳에서 이렇게 계속 웅크리고 잠을 자다가 다리가 굳어져서 그 굳어진 다리를 제때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불구가 되신 거죠.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 이후로에 돌아가실 때까지 7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계속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를 보면 네. 사철 발벗은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두 분 사이는 좀 어떠셨다고 하나요? 두 분은 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12살 때 아마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일찍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할머니는 이제 친정에 계셨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합가를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네. 애틋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뭐 보통 부부가 그렇잖아요. 네. 이제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의 엄격함과 그리고 뭐 술 좋아하시고 네. 사람들 좋아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생활은 거의 돌보지 않으시고 뭐 원고료를 받으면 그 원고료를 그날 사람들 불러서 다 술을 마실 정도로 네. 생활은 이제 일체 돌보지 않으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식사를 하실 때도 시를 읊조리시느라고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실 정도로 정말요. 예,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들한테 내가 지금 밥을 얼마나 먹었냐 물어보고 지금 벌써 두 그릇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 푹 빠져 계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집착을 하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마땅치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좋은 부부의 삶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애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그걸 지켜보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것도 지켜보고 이러시면서 선친께서도 좀 힘든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선친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희 선친은 6.25 때 이제 피난 가서 정착한 데가 청주였습니다. 청주에서 정착을 하시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당시에 병아리를 네. 병아리를 만드는 부화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식품회사 대리점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일도 하셨고 이제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셨죠. 네. 그래서 할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이제 집거하셨던 녹번리에서 가까운 은평구 역촌동에 이제
이사를 해서 거기서 기거하시면서 마포에 그 폴레스테르라는 그 비닐류를 네. 제작하는 공장을 이제 차리셨고요. 그 공장을 쭉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해금 관련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공장을 다 정리하고 10여 년간 이제 해금에 매달리셨죠. 그 후로는 뭐 특별한 직업은 없으셨고 오직 할아버지에 관련된 일들만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문학과 관련된 일이나 그쪽에 대한 재능 소재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네.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아, 그래요? 못했지만 그 당시에 팍팍한 삶이 뭐 문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당신의 그런 재능이나 이런 거는 뭐 일절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께도 글 쓰지 마라, 네. 네, 백일장 가서 상 받지 마라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선친께서 이제 월북자 가족 또 월북 문인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진 수모를 겪게 한 아버지,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이죠. 좀 원망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선친께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님을 원망하는 소리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당신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님을 위해서 네. 모든 걸 바쳤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월북 작가의 가족이란 오명을 쓰면서 살았음에도 그러니까 선친께서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 일컫는 정지용 시인의 손자 정운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지용 시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정지용 시인의 작품을 접한 것도 해금 조치 이후가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시와 산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유년 시절에 선친께서 그 글 쓰는 거를 그 네. 반대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문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해서 할아버지 작품들에 대한 그 의미와 깊이를 제가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 짧다면 짧은 생애에 그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신 거를 보면은 그런 그 열정에 탄복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뭐 이런 시어 이런 걸 보면은 그 아름다운 시어를 창조해낸 재능에 맞아요. 예, 감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더불어서 그 우리 자식들도 유년기 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면 누군가는 좋은 그런 작가가 탄생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혹시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글 쓰는 거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싫어하진 않는데 네. 이제 뭐 그 생활에 이렇게 네. 쫓기다 보니까 그런 여력은 없었는데 아마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노후에는 글을 쓰지 않을까 예,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네. 그럼 할아버지 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 시는 그 향수 대표적인 시인 그렇죠. 향수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 그리고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인 시인 그 호수. 뭐 이런 것 등등 좋아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네. 저는 그
그 장수산이라는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 장수산 시는 장수산의 절대 고요와 탈속의 세계에 대한 동경, 염원, 뭐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독백적인 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시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할아버지의 고뇌와 번민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그 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아, 저는 네. 시 낭송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할아버지의 시를 네. 손자가 읽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장수산 1 벌목 정정 이랬거니 아람돌이 큰소리 베어짐즉도 하이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릉 돌아움즉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메새도 울지 않어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희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고를 걸음이란다 우쩔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 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잃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니 오 견디란다 차고 오련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네. 아니 정말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정지용 시인이 이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선친께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뿌듯해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혼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혼날까요? 아마 할아버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 정말 너무 잘 들었는데 아니 지난해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장에서 정지용 시인의 친필 작품 세 편을 옥천 문화원에 기증하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작품들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기증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선친께서 그 전쟁 중에 피난을 가시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 물품들을 일일이 챙겨서 가실 수 있는 경황이 없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남아 있는 유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선친이 보관하고 계셨던 세점의 그 친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물려받았죠. 물려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뭐 애송시를 연필로 적어 놓으신 게 있고 특히 이제 조지훈 시인님께 보낸 네. 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인데 네. 그게 저희 손으로 다시 돌아온 거는 그 조지훈 시인님의 유족들이 저희가 보관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세 점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작품들은 나중에 지용 문학관에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용제가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걸 기념해서 옥천 군민에게 돌려드리는 기회로 고향으로. 네. 네, 그렇군요. 저는 갑자기 들으면서 생각드는 게 조지훈 시인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만 네. 뭐 그 내용을 제가 그 안부 인사와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요.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정을 나누고. 우정을 예, 나누고. 예, 예. 그렇군요. 아니, 지난해 가을에 정지용 시인이 드디어 금관 문화훈장을 받으셨잖아요. 반세기가 넘어서야 정지용 시인의 진가를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건데, 감회가 참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6.25 이후에 한 35년간, 지용 시인은 분단과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그
이름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정 동그라미 용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지워져 버렸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저희 선친이나 할머니께서도 네. 어둡고 공포스러운 날들을 보냈죠. 그 오랜 시간 그 마음의 상처와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켜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인정을 해준 결정적인 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늦게라도 그 명예를 회복시켜준 국가에 감사하고요. 이 사실 이제 훈장을 추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공헌을 해주신 분이 이제 옥천의 김성장 시인님이신데 네. 그분이 훈장 추서를 추천해 주셔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 인사를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 모습을 선친께서 보셨으면 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훈장은 선친께서 받으셨어야 되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러지 못했죠. 저희 가족 모두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고요. 그렇네요. 예. 네. 이제 그래도 정지용 시인의 고향 옥천에서 해마다 이제 문학축제 지용제를 통해서 정지용 시인을 기리고 있는데 유족의 입장에서 좀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이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나 소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겨우 그 지용제 당일날 참석하는 정도로 이제 생업 때문에 참석을 잘 못하고 있어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주거를 옥천으로 옮겨서 지용 시인과 관련된 행사나 뭐 뭐든 그런데 이제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지용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계속 이어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못다한 말씀이나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과거에 할아버지 얘기, 정지용 시인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항상 그 이데올로기가 나왔어요. 뭐 월북이냐 납북이냐가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 할아버지에 대한 시를 시로 봐주시고 더 이상 뭐 정치적인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늘 그 지용 시인을 사랑하고 또 저희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옥천 군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행사 때 불편함도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해주신다든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용 시인을 사랑하고 또 지용 시를 좋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용제 축제도 참여를 못하고 지용 시가 관련된 많은 행사에 참여를 못해서 안타깝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신 것만으로 해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인 정지용의 아름다운 꿈이 서려있는 옥천에서 시끌벅적하게 열리고 있는 지용제,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빛나는 이 계절에 정지용 시인의 문학축제에 함께 동참해서 향수를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